하십시오. 예.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 답을 잘 듣고요. 예, 프랑스라는 나라를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 왜 전시체제대 식민지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깨끗하게 청산 못했다고 하느냐 비교를 이제 좌익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전후 프랑스 경우에는 패전한 국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패전한 국가에서 43만 명이나 청산했다는 것이 이것이 잘했고 정당하고 옳았느냐를 가지고 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 전쟁이 진 나라였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굉장히 그 사회적 갈등도 많고 적대심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청산이나 국가 건설의 모델로서 자랑하거나 내세워서 프랑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청산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프랑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남의 나라의 기준에 잣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로 이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역사인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 전후청산 문제라는 것은 전후에 패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청산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고 에덴 공수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원래 언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1차 대전 때의 그 전쟁 용어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종신형으로 내가 감형됐습니다.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지식인들하고 많은 그 시간 지금 그 논쟁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